대형이자 매우 강한 태풍 제2호 마와르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우리나라 남해안을 거쳐 일본에 길게 비구름이 걸려 있습니다. 장마전선입니다. 태풍과 장마전선, 이 두 개가 만날 경우 큰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장마전선으로 불어들어가 각지에 맹렬한 비를 퍼붓습니다. 일기도를 보겠습니다. 5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장마전선이 중국에서 우리나라 남해안을 거쳐 일본에 길게 걸려 있습니다. 5월 29일 11시 일본 기상청은 칸토 토호쿠 지방을 제외한 거의 일본 전국이 장마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평년보다 일주일 정도 빠르고 작년보다 10일 이상 빠른 장마 돌입입니다. 장마는 봄에서 여름으로 옮겨가는 과정에서 비가 내리는 날이 많아지고 일조 시간이 적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태풍 제2호 마와르는 현재 필리핀 동쪽 해상에 정체하고 있습니다. T-스탬프가 찍혀 있습니다. 태풍을 의미합니다. 태풍의 세력은 초강력에서 매우 강으로 떨어졌고 지금은 또 한 단계 떨어져서 강의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카테고리 3 허리케인의 세력입니다. 중심기압은 95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80노트, 초속 40미터, 여전히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눈은 점차 흐릿해지고 있습니다. 태풍 중심으로 건조한 공기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풍 자체는 대형이기 때문에 태풍의 바깥쪽 구름이 오키나와 본섬에 걸려 있습니다. 붉은 부분은 초속 25m의 폭풍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노란 부분이 초속 15m 이상의 강풍력을 나타냅니다. 현재 강풍력이 동쪽으로 800km, 서쪽으로 500km, 직경 1300km에 달하고 있습니다. 강풍력 직경이 1000km를 넘으면 대형 태풍으로 분류합니다. 아직 해수온이 완전히 데워지지 않는 5월임에도 불구하고 강풍력 1300km의 대형 태풍이 되었습니다. 현재 강풍력 범위가 필리핀 루손섬과 대만 그리고 일본 오키나와에 걸려 있습니다. 이 태풍의 움직임은 매우 느립니다. 필리핀과 대만 그리고 오키나와에 태풍의 영향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의 예상 진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입니다. 태풍은 크게 동쪽으로 전향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커브를 돌 때는 속도를 떨어뜨리듯이 태풍 역시 전향을 할 때는 전향점에서 움직임이 느려집니다. 영국 기상청입니다. 역시 태풍은 동쪽으로 전향을 합니다. 호주 기상청입니다. 호주 기상청은 중국에 미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중국을 들렸다가 동쪽으로 전향을 합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입니다. 역시 태풍은 동쪽으로 전향을 해서 일본 남쪽 해상을 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입니다. 역시 태풍은 동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여기에 태풍 간격이 매우 좁습니다. 태풍이 정체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향을 한 다음에는 간격이 넓어집니다. 이동속도가 빨라집니다. 여기서부터는 편서풍을 타기 때문에 이동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미군합동태풍경보센터입니다. 미군 역시 태풍이 동쪽으로 전향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전향점에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시속 185km의 매우 강한 태풍입니다. 이제 점차 북상하면서 태풍 그리고 심한 열대성 폭풍 STS로 세력이 떨어지고 이번 주 토요일경에는 온대저기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태풍이 일본에 직접 직격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졌습니다. 그러나 현재 일본에 장마전선이 걸려있고 태풍은 장마전선을 활성화시킵니다. 일본은 장마 선언을 하자마자 큰 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우리나라로 올라오기 직전에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50헥토파스칼 상공 10km의 바람의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강한 편서풍이 불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흰색 부분은 편서풍 중에서도 특히 강한 제트 기류를 나타냅니다. 초속 5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붑니다. 태풍이 이 바람을 뚫고 우리나라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태풍은 기수를 동쪽으로 돌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편서풍이 태풍이 우리나라로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고 있습니다.